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이 알려졌습니다.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이 차관을 깨우자 사건이 벌어졌고 경찰은 이 사건에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한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초 서울 서초동 부근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신분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 당시에는 변호사 신분이었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해 일부 과장이 있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서초경찰서는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헌재의 2017년 판례를 거론하며 헌재도 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거론한 판례는 판시사항 첫 줄에 특가법 법률 개정 이전의 것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2015년 운전자 폭행 처벌이 강화되기 전 법률에 대한 판례였던 겁니다. 경찰은 논란이 일자 국법 대상이지만 관련 조항에 신법이 들어가 있다며 취지를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민간인일 때 일이었다며 말을 아꼈지만 야당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 차관을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사 종결한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경찰이 운전자 폭행죄 조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같은데 이건은 형사 입건해야 합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형사고발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